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공부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it's Daegeon as always. 여러분, 그 오늘 같이 배워볼 표현 뭐로 준비했냐면, 한글로는 현대박물관 가려면은 어디에서 내려야 돼요 정도의 표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대박물관, 그 뉴욕에 있는 현대박물관 The Museum of Modern Art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됩니까 정도의 표현을 일단 오늘의 대표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isten carefully.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Hi, I want to ask you something.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천천히.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정도의 표현,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단은 뉴욕 현대 박물관 그 부분은 일단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The Museum of Modern Art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일단은 발음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딱 빼놓고요. 제껴놓고요. 앞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제가 내립니까 정도의 부분 어떻게 표현할지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디에서 내가 내려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니까는 의문사 where 요 놈의 도움을 일단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표현 부분, 어디에서 내리다, 뭐 이렇게 탈 것 같은 거 타셨을 때, 특히 지하철 같은 거 타셨을 때 어디서 내리다라고 하실 때는 동사 쓸 수 있는 게 get off 요 노마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GT 띄우고 OFF 요 노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립니까? 라고 하시려면 Do I get off?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어디에서 내가 내립니까? 라고 하셔야 되니까 Where do I get off? 이렇게 해서 앞에 핵심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Where do I get off? 어디에서 do I get off? 내가 내립니까? 이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뭐를 위해서? 내리는데 어디를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 뒤에다 바로 for 하면서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거죠. 뉴욕 그 현대미술관이죠. 그래서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줄여서 MoMA라고 많이 해요. 가시면은 MoMA라고 할 거예요. MOMA,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 나머지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분 없죠? 바로 여러분 제 톤을 한번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감자 보세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저씨, 그 되게 아랍계 그 아저씨 좀 생겼는데, 그 어디에서 제가 내려야 됩니까? Where do I get off? Where do I get off? 자,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뭐를 위해서요? 그 뉴욕 현대 박물관 가기 위해서요?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자연스럽게 합쳐볼까요?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어디서 내려야 합니까? 어디서 내립니까?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현대박물관, 뉴욕에 있는 현대박물관에 가기 위해서는 Where do I get off? 이렇게 오늘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뭐 크게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없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 자세한 발음 팁이라던가 응용해서 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 뵙고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잠시 뒤에 뵐게요. 아시겠죠? I'll see you guys real soon. Bye bye. 짠! 전대현입니다. 앞에 대표 강의 부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표 문장 뭔가요? 그렇죠? 그 현대미술관 가려면 제가 그 어디에서 내려야 되죠? 정도의 표현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데요. 일단 발음도 우리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일단은 앞에 어디서 제가 내려야 됩니까? 정도까지 제가 한 덩어리 잘라놨고, 영어 표현은 Where do I get off? 이렇게 일단 문장이 진행되고 있죠? 발음 팁! 내리다, 어디에 내리다, 탈 것에서 내리다라고 할 때 get off, OFF 요 표현을 활용하는데요. 발음이 get off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발음하시기보다는 off 하실 때 OFF, F 사운드가 들어가잖아요. F 사운드 하면 딱 머리 떠오르는 건 뭐죠? 토끼 이빨이죠. 윗니 아랫 입술을 살짝 떼시고 off 요 정도로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get off 바람 새는 소리 듣기시죠? 요거 활용하셔서 어디에서 제가 내려야 합니까? Where do I get off? 요 정도 발음으로 쫙
딱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ere do I get off?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Where do I get off? Where do I get off? 네,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이렇게 딱 잡았고요. 자, 뭐를 위해서요? 말 그대로 그 오늘 대표 문장에서는 현대 미술관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라고 하죠. 그 M 줄여서 MOMA, MoMA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풀어졌을 때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뭐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odern 이 부분이 modern 이렇게도 발음이 될수 있다라는 거, modern art. 그래서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of sound, OF잖아요. F 사운드 또 살리면서 of 긁으면서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이 부분만 뭐 발음 잡아주시면 뒷부분 덩어리는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art보다는 art. 엄태건 나 art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art. 너무 오버한 발음이고요. art. 요 발음까지 잘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문장 뱉으실 때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팁다 흡수해서 제가 한번 제 턴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제가 내리나요? Where do I get off? Where do I get off? 자, 어디 가려면요? 현대미술관 가려면요?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자연스럽게 합쳐볼까요?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Where do I get off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정도의 표현이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발음 팁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구문 선물은 Where do I 동사 동사 동사? Where do I 동사 동사 동사? 이 부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해석하면은 그 어디서 동사 하나요? 어디서 동사 하나요?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세 개만 같이 챙겨보면은 첫 번째 거에 그 F 라인으로 제가 그 갈아타려면 어디서 갈아타요? 이런 정도의 뉘앙스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환승하는 장소를 우리가 묻는 거겠죠? 환승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transfer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transfer to the F line이라고 하게 되면은 F 라인으로 환승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갈아타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넣어서 where do I transfer to the F line? Where do I transfer to the F line? 이렇게도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transfer라는 표현은 여러분 서울 같은 데서 지하철 타고 댕길 때도 안내방송으로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뭐 this stop is 사당, this stop is 사당. 그 다음에 뭐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지금 막 지은 거예요.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6번 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환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니면은 뭐그 해외여행 하시다 보면은 많이 타게 된게 메가버스라는 게 있어요. 되게 좀 저렴한 버스 있거든요.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메가버스 어디서 타나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저도 타봤는데 싼 대신에 저는 그 뉴욕에서 워싱턴 가는 거 탔었는데 좀 애매하게 길가에 이렇게 그 길가에서 표를 받고 사람들을 태우더라고요. 그 저같이 길친 사람은 찾기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물어볼 수 있겠죠. Where do I get on megabus? Where do I get on megabus? 무언가를 타다 get on something something, get on megabu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그말 그대로 버스 시간표 같은 거 여러분들 구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버스 시간표를 그 bus timetable이라고 하거든요. 요 따를 얻다 구하다니까는 get 동사 활용해서 get a bus timetable. 탁 넣어서 where do I get a bus timetable? Where do I get a bus timetable?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 버스 시간표 그 어디에서 구하나요? 정도 표현도 Where do I 동사 동사 요 부분 활용하시면은 쉽게 만드실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표 표현 Where do I get off? 자, 어디서 내려야 돼요?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For the Museum of Modern Art. 현대 박물관 갈라 하면은 어떤 역에서 내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내려야 됩니까? 대표 문장도 꼭 여러분들 걸로 잘 맹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역 보셨고요. 저또 다음 강의, 내일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대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